아니요. 이게 먹튤 때 일하는 거지. 할게요. 저는 원래 낮에 별로 안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어제 점심 먹고 하이볼이라도 항상 안 그래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최애예요. 최애.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태그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요. 블랑코? 아니 아니 나 이거 내가 쓰는 거거든. 나 좀 이따 여러분 말 거야. 안녕하세요. 아,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박수 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전쯤인가요? 나온 지? 네, 나온 지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 먹튜가 데뷔를 했습니다. 혜찬이가 그래도 이 컨텐츠 좀 진심이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저는. 왜요? 조회수 체크를. 네. 꾸준히 하더라고요. 이외 게스트는 네. 상상치도 못할 분. 아 나는 이게 꽤 걸릴 줄 알았어. 혈연학연 지연보다 무섭다는 샤변으로. 샤변. 네, 샤변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스트분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활동만 좀 겹쳐서 몇 번 뵀는데 제가 이긴 한데 낯가림이 좀 있는 편이 좀 걱정이긴 한데 어떤가요? 네. 많이 감사해야 한다. 좀 떨려요. 많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네. 일단 여기는 저희가 사실 가게는 처음 와봐요, 솔직히. 나도. 근데 아니, 나는 아예 음식도 처음 먹어. 에? 여기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배달 맛집이기도 한데 여기보다는 태용이 형이 그 건강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갈비탕이나 그리고 그 솥밥 같은 느낌의 그 삶도 들어가 있고요, 밥에. 그리고 또 갈비찜이 여기는 되게 맛있거든요. 원기 반이 네. 저희가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먹고 약간 힘내가지고 하는 그 오늘 게스트분이 또 갈비찜을 또 좋아한다는 그 소울푸드가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이라고. 그래서 어머님은 아니지만 저희의 최종 목표는 네. 어?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성공. 그럼 일단 지금 게스트분이 이제 도착해서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정말요? 네. 나 좀 빨리 떨리는데? 얼른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낯가릴 것 같아. 아니 근데 먹투요 그 1회 댓글 보니까 죄다 혜찬이 막 얘기 너무 잘한다는 얘기밖에 없더라. 1회? 어? 그 영화 때? 영천 영화에서? 아,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1화 땐 거의 내가 다 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한 편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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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여기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제 선물을 네.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희 아 바로 와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또 향수를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DP용으로라도 꼭 아 감사해요. 이거는 저도 갖고 있는 건데 네. 되게 좋아하고 도영 씨 좋아하는 네, 향이에요? 네, 네. 좋아해가지고 오늘 뿌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첫 게스트라고 들었어요. 타사 첫 게스트. 아 게스트. 진짜요? 태용이 형이 먼저 나오셨고요. 먼저 한번 나왔고 우선 아. 자기소개 한번.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민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원래 네. 그 예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려워해가지고 네. 잘 안 하는데 네. 제가 워낙 팬이어가지고 NCT 팬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뭔가 제의 받았을 때 하겠다고 바로 했어요. 네. 샤변으로. 샤변으로. 네, 좋아. 감사해요. 조금 떨리네요. 아 진짜요? 1편이라고 할까요? 올라온 네. 거 봤는데 네. 영천 영화 네. 가신 거 네. 여기도 두 분이 원래 자주 왔던 아, 여기가 아니면? 여기는 네. 와보진 않았는데 배달은 네. 많이 시켜 먹어요. 아. 그래서 저희도 좀 건강하고 싶을 때 먹는 보양식 느낌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 원기반을 네. 그 각자 시키고 갈비찜을 하나 시킨다든지 아. 이렇게 큰 거 하나 시키고 밥은 이 솥밥을 꼭 먹어야 되긴 하거든요. 꼭 먹어야 된다. 그 솥밥이 네. 뭐 삶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아. 또 어제 드라마 촬영 끝나셨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 1차로 그 스텝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TMI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어제
뭐 촬영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점심을 먹고 오늘이 다음 끼니에요. 어제 점심 먹고.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먹어도 네.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좀 탕 드시고 싶으시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특공탕으로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매운 걸 또 못 드신다고. 맞아요. 아, 네. 진짜요? 네,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와. 하얀 뭐 어떻게 먹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는 지금 쉐어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그럼 뭐 특공탕. 왜 이렇게 어색하지? 매번 활동 때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뵙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좀 네. 감회가 새로운 거. 음악을 NCT 음악을 좋아하고 진짜. 원래 SM 노래를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제가 지금은 물론 하이브 레이블에 있지만 저는 SM 노래를 좋아해서 그 제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어요. 네. 옛날에 그 나무순 나의 모든 그런 거 좋아한다고. 네. 아, 그러면은 발라드 위주로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둘 다? 아니, 아니, 댄스곡도 좋아요. 네. 제일 최애 곡은 백투. 오~ 제일 좋아하고 백투. 백투. 저는 러브 페인트. 또 두 분 보컬을 좋아해가지고. 아, 키오스크. 아, 와. 아, 좋은 사람. 요즘은 다 키오스크. 너무 처음 본 사람. 원기반 일단. 원기반. 이거 하나 시키면 돼? 아, 두 개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약간 1인 기준이어서. 또 갈비찜. 특공탕 플러스를 먹을까? 근데 양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나? 회사 카드니까. 흐지무침 먹어보자. 좋아요. 궁금하잖아. 신메뉴네 심지어. 좋다. 오, 좋다. 최애 메뉴가 그 갈비찜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 맞아요, 맞아요. 원래 맵찔이어가지고 그 빨간색보다는 간장 베이스로 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갈비찜. 그럼 일식들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죠. 단 걸 좋아해서. 음료수는 혹시? 제로콜라. 제로콜라. 형도? 형도 봤지? 누나 봤어? 얘 무슨 표정인지 봤어? 무슨 표정이었는데? 뭐 하이볼이라도 한 잔 안 할까? 아니면 되겠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맞잖아. 오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 술취. 아~ 오, 정말요? 술 취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마시면 잘 마시거든요. 근데 즐기지 않아요. 술을 즐기지 않아서. 안 좋아하는구나. 예. 네, 술 네. 좋아. 해찬 씨 술 좋아해요? 아, 그 맛있게 먹고 싶어요. 약간 페어링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제 좀 같이 먹는 걸 좋아해 가지고. 아, 이 메뉴에 이런 술 잘 어울리는 거. 오늘은 제로 콜라. 안녕하세요. 너무 젠틀하죠? 원래 낮간이세요? 네, 엄청 저는 원래 낮에 별로 안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아, MBTI 맞춰볼게요. 어? 잘 알아요, 그거? 저 MBTI 진짜 잘 맞추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10분만 더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다. 그러니까 일단, 네. 아. 제로콜라부터. 아, 근데 그 제로콜라부터 막 이러고 있네. 저번 화에서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해찬 씨가? 네. 아니 앞으로 쩝쩝거림이가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멤버가 나오니까 너무 편해서. 아, 편해서. 그냥 밥만 먹게 되는. 짠이라도 한. 맞아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형이라고 해도 혹시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요. 도영 씨가 97년생? 6년생. 6년생이고 해찬 씨는 00년생입니다. 아, 반말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친해지면. 네. 그리고 약간 그 감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감성. 자주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곡 나온다고 네. 들어가네요. 싱글 네. 나오신다고. 맞아요. 언제? 3월 13일 날 나오는데 네. 기사가 나서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군입대를 네. 하거든요. 네. 정확히 며칠 날? 21일 날 훈련소 가요. 아, 쉬다가 가고 싶은 그건 없으셨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뭔가 팬들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하고 싶고 M카운트다운도 스페셜 스테이지 하기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하고 한 며칠 쉬다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럴러바이? 맞아요. 맞죠? 제목이 럴러바이예요. 그 혹시 곡 참여도 하셨어요? 아니, 참여는 못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노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해가지고 그냥 이제 팬들한테 좀 제가 없는 동안에도 좀 편안하게 밤이 항상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럼 장르는 혹시? 발라드예요. 오~ 발라드. 네, 감성적인. 기대된다. 그 되게 저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저도 두 분. 북수 씨 좋아하거든요. 최애예요, 최애. 에이스 최애.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아~ 네, 꼭 들어주세요. 네, 진짜 꼭 들을게요. 네. 인스타 스토리로 올릴게요. 어, 진짜요? 네. 저도 꼭 올릴게요. 정말요? 퇴근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요. 무조건 퇴근해서 인스타 스토리 네.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팬들도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신. 그러니까, 아까 그 맞아요. 형의 팬들도 놀라고 저희 팬들도 더 놀랄 것 같아요. 저는 예능을 잘 안 하는 걸 팬들도 알아가지고 둘과 같이 있는 모습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 아니 네. 이게 근데 좀 게스트 보통 우리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주도하고 진행되고 계셔. 우리 팬들이 너무 웃겨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 이번 나오는 거요? 아무래도 그때는 솔로 앨범을 처음 내는 거여서 지금까지 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뭐 드라마를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전에 뉴이스트 활동할 때부터 팬인 분도 계실 거고 워너원 때 좋아하게 된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춤을 춰야겠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쵸. 무대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댄스를 하면서 무대를 할 수 있는 앨범을 준비해 보자는 생각으로 히든 사이드라는 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메시지를 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발라드.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유니버스. 아 유니버스? 네. 저 그 나왔을 때 네. 엄청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그 뮤비도 약간 네. 해외에서 찍으셨나요? 부다페스트에서 찍었어요. 네. 와. 네. 네. 그래서 제 첫 솔로곡이어서 네. 저한테는 약간 의미가 있는.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셨나라는 생각을 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와. 맛있다. 이게 스지무침인가? 아 네. 스지에 마라향을 입혀갖고. 지금은 중화품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스지가 뭐예요? 아 스지가 사태힘죽인데 네. 닭발 같은 그런 굉장히 팽이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라겐.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맵겠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도전만 하고 네. 너무 매우시면 네네. 혹시 평소에 막 특히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취미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아 활동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TV 나 혼자 산다고 하는데 청소 되게 청소를 좋아해요. 아. 청소가 활동적인 건 아니지 않아요? 청소 되게 활동적인 건데? 아, 그러면 여행 다니는 건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완전. 근데 그러면 휴양지를 좋아하시겠다. 휴양지보다 관광지를 좋아해요. 아. 근데 돌아다니는 거 안 힘들어요, 그러면? 완전 제이거든요, 제가. 완전 아. 느껴졌어요. 네. 되는데. 그래서 여행 가면 거의 일어나는 시간부터 집에 숙소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와. 일정들을 다 이동 시간까지 다 체크해서 우와. 다 짜는 편이에요. 대표팀이 더 야 이제 약간 MBTI 알 것 같아요? 네. 어 알 것 같아요? 맞춰요. ESFJ?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오 맞췄어. 와. 도영 씨랑 혜찬 씨는 뭐예요? 저는 ISFJ거든요. 아. 네. 저 ESTP. ESTP. 네. 근데 좀 ESTP. T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듣긴 하는데. 그쵸, 아. 살짝 긴가민가 했어요. 아 그렇죠. T일까 F일까? 아 나 N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S예요, 완전, 완전 S. 근데 S에, S가 있기 때문에 F가 살짝 T로 헷갈릴 수도 맞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S여가지고. 어서 이거 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진짜. 어, 근데 잘 그냥 뜯어지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게 국물이 간이 돼 있네. 아, 맞다. 죄송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돼. 사진을 원래 올려야 돼요? 네, 그냥. 아. 먹고 이제 제일 좋았던 음식을 아~ 이제 고르는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해지고 좋긴 해요. 일단 먹다 원래 이렇게 외식하는 건 좋아하세요? 아니 먹으려고 하는데 말 걸지 마. 요리를 안 해가지고 집에서 아~ 집에서 요리를 안 해서 거의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그 기성식품 식단 그냥 닭가슴살 이런 거 닭가슴살 이런 거 먹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오, 맛있다. 국물 너무 맛있다. 오이 드세요? 오이 먹어요. 오이를 싫어하는데 오이가 있어. 아, 도영 씨 오이 안 먹어요? 오실모 회원이. 근데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오이 안 먹는 줄. 진짜. 나는 회사 들어와서 처음 봤어, 오이 싫어하는 사람. 근데 형을 만나고부터 쭉쭉 만나게 되더라, 오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전 싫어하는 건 없는데. 그 알레르기가 많이 많아가지고 아. 못 먹는 게 많아요. 과일도 많이 과일 종류도 많이 못 먹고. 이거구나. 맛있겠다. 까맣까. 뜨거? 뜨겁대요 형. 왜 나한테는 안 해줘? 너가 만져봐서 내가 뜨거운 걸 알았는데?
일단 형이 한번 맛 표현을 해줘. 그래도 맛있어. 내가 알던 맛이야. 네. 저 오늘 밥 먹게 된 거에 대한 표현을 많이 안 했네. 식사 메뉴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그죠? 그래서 맛 표현을 아는 맛이 끝인 거야. 아, 아, 아. 한 입 먹으면은 아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맛이야, 이거는. 어, 진짜. 응. 차돌이 들어가서 그래도 약간 심심하진 않아. 이거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여기도 약간 근데 그 마라 살짝 뿌려주는 것 같고요. 아. 그럼 마라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마라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말해. 맵다 그리고 자극적이라 이런 게 있어서 안 먹어봤는데. 그러면 허거도 안 드셔보죠? 먹어봤죠 허거는. 근데 저는 하얀색을 더 좋아해요. 아 어디 얘기 좀 해봐. 뭐, 어떤 걸? 너 하얀색 먹는 사람 무시하잖아. 제가 하얀색 먹거든요. 아~ 그럴 거면 여기를 왜 먹냐고. 빨간색을 먹어야지. 하얀색을 여기 와서 왜 먹냐. 그럼 샤브샤브를 먹던지 해라. 그래 형 오늘 좀 날라다녀 알겠지? 그런 스타일이요. 뭔가 팀의 막내 라인이실 줄 알고 찾아봤는데 네. 형 한 분 빼고 다 95년생이시더라고요. 아, 다 동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어떻게. 네. 또 약간 TMI인데 그 팀의 자니 씨랑 네.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 서공에. 네. 아, 엄마요? 그때도 아. 서로 연습생이어가지고 하여튼 7호선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항상 타게 때 인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아, 과가 달라? 네, 달랐어. 아, 형은 서공에 안 나갔지? 어, 얘도 서공에 나왔거든요. 선배님. 너무 멀었죠, 거기.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올 때는 그 멤버들이 막 놀면서 올 수 있는데. 아, 그치. 맞아. 가는 게 힘들었어. 아, 이거 과일 같아. 그쵸. 거의. 네. 러브 페인트 사실 겹치면서 이제 알게 된 노래였고 원어 활동도 겹쳤었고. 아, 그렇게 겹치는 일은 스케줄은 많은데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아요. 맞아요. 형이 올해로 몇 년 차예요? 엑소랑 동기니까 12년도에 데뷔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다들 몇 살 때 데뷔하신 거예요? 그때가 18살이니까 해찬 씨는 몇 살 때 데뷔했어요? 저 17살이요. 맞아요. 그 기억한다. 도영 씨랑 재현 씨가 쇼 챔피언 MC였죠? 맞아요. 와, 맞아요. 네. 그때 뉴스타 한창 활동할 때니까. 아, 그러면 또 나가는 예능이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싸.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타사 아티스트가 처음 나오시는 거라서 이제 물꼬를 아, 사실 터야겠다라는 딱 이 그게 시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좀 잘하실 것 같은데. 맞춰가고 있어요. 네, 맞춰. 저희 둘의 호흡을 아주 네. 맞춰. 근데 왜 이렇게 두 분이서 하게 된 거예요? 멤버가 많은데? 뭐 먹을 때 오바를 좀 많이 해요. 그 공연 전부터 내일 끝나고 맥주. 먹어야지 하면 아... 형 옆에서 그러면 딱 그 리액션이 좋구나. 네. 벌써 네. 그때부터 그 이제 앵콜 섹션 때 있잖아요. 공연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그냥 티셔츠 편하게 입고 막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면 해찬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형도 너무 필요하다. 약간 아, 그치. 저도 술을 막 엄청 즐기진 않는데 회식 때는 마시거든요. 네. 확실히 그 해소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약간 피로가 풀리고 풀어지는 그 느낌. 맞아. 최근에 그 드라마 찍으신 거 있잖아요. 소용없어 거짓말? 네, 맞아요. 에이. 그래서 그 고기 다 들어가는 거. 고기를 이렇게 다 구워서 잘라주시는데 그 밑에 판으로 다 수트로 다 들어가 한 아, 이게 다섯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배우랑 이제 여자 주인공이랑 캠핑하는 장면인데 로맨틱하게 나와야 한 장면인데 정말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고기를 잘라주는 신에서 다 불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약간 그 상대 배우분이 뭔가 얼른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느낌에 그걸 안 쓸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그걸 다 그냥 이제 드라마에 넣으셨더라고요. 멤버가 늘 노래하고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을 보다가 드라마 나오고 막 뮤지컬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좀 못 보겠어요. 약간 오글거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특히 드라마 할 땐 좀 그게 심했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이나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왜 봐가지고 로맨스 막 하니까 로맨스 쉽지 않지. 제 멤버 첫 화를 멤버 다 같이 보면서 봤거든요. 아 진짜? 오바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진짜 한층에서 막 같이 보네. 드라마는 언제 나와요? 어제 찍은 촬영은? 스터디 그룹이라는 그 네이버 웹툰 원작인데 그 고등학생이에요. 고1. 공부를 엄청 잘하고 싶어 하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못해. 대학을 갈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근데 갔더니 이제 너무 싸움판인 거야. 스터디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모으는 과정에서 싸움도 생기고
액션이 진짜 많아요. 액션. 오. 그 안에서 이소룡을 너무 좋아해서 아~ 아침마다 놀이터에서 이제 막 절권도 연습하고 아~ 싸움을 원래 잘하는. 원래 잘하는. 꼭 보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되게 뜬금없는데 신곡 얘기 다시 좀 해보면은 네. 그 제일 마음에 드는 뭐 구절 같은 거 있어요? 어쨌든 팬들한테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이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팬들이 이 구절은 좀 되게 딱 봤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 있어요. 잠에서 깨면 눈 앞에 놓고 예전처럼 함께일 테니까 라는 게 있는데 잠깐은 아니겠지만 팬들한테는 일상생활 지내다 보면 어느덧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올 거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누군가를 팬분들이 저희를 좋아해주는 것만큼 좋아해본 적은 없는데 형을 한번 좋아하면은 안 싫어질 것 같아요. 왜요? 왜요? 형을 좋아하면은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실망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아... 팬분들에게 그럴 노력을 많이 하고 하죠. 네. 진짜 형 너무 잘생기셨어요. 고마워. 픽하기 전에 서로 번호 네. 교환. 아 좋아요. 아, 근데 형은 안 하실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아 형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만 가져가 주세요. 네. 얘는 필요 없고요 사실. 적어주면 둘 다 제가 문자 보낼게요. 전화 한번 걸어도 될까요? 또 제가 드라마를 다니니까 네. 스태프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NCT 팬이 너무 많아서 저도 약간 좋아하니까 NCT를 약간 좀 괜히 뿌듯한 느낌 뭔지 알아요? 그럼 NCT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이돌 중에서? 네. 네. 진짜 노래 일단 노래가 좋아서 좋아진 것도 있고 그럼 최애곡이 뭐예요? 아 보스도 좋아하고 와. 그게 정우 씨 데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드림 노래는 그레듀에이션 좋아하고 오~ 우와 해찬 씨 그 고음 좋아요. 그 미드레이에서 이건가? 아 맞아요. 거기 좋아하고 이다수 좋아하고 도재정도 좋아하고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플레이리스트에 많아요. 와 진짜로 텐드도 좋아하고 텐드 커밍홈도 좋아하고 와 어이구 진짜구나. 진짜 완전 전 다 들어봐요. 지금 거의 다 수록곡이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텐드 앞으로 나올 앨범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무조건이죠. 네. 네 우선 이제 그러면은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골라주시면 제가 또 픽 하나씩 정하는 코너가 있어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갈비찜을 좋아하는데 네, 엄마 거보다 맛있어요. 야! 내가 얘기했지 아까. 아 갈비찜 진짜로? 너무 부드럽고 여기 간도 잘 되어 있고. 어머님. 아 잠시만 진짜로요? 네. 아, 누가 말해준 거 아니죠? 저희의 최종 목표는 어? 엄마가 해준 거보다 맛있는데요? 엄마 거보다 맛있어요 라고 하면은 대성공이야. 아 진짜? 거라고. 부산은 좀 그 간도 세게 하는 편이고 해가지고. 아 부산 출신이세요? 네 부산이에요.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부드럽고 간도 잘 배어있고 딱 뭔가 적당하게 달고 짜고 채소도 골고루 채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버섯이랑 밤이랑 뭐 연근도 있어서 너는? 괜찮아요. 난 이거 이게 이름 뭐였지? 이거 원기반. 아 원기반. 원기반 약간 차돌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너도 색다른 족발이었어. 안 건강하게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이거 곰탕. 아 곰탕 맛있었어. 곰탕 이게 첫입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딱 간이 너무 좋아서. 맞아 맞아. 곰탕 우리 간 안 했죠? 안 했어. 간 안 했어요. 맛있다라는 맛있었어.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전 좋았어. 쓰지 무침. 오. 오이 들어가 있는데 괜찮았어? 아, 오이 이제 안 묻는 쪽으로 이제 먹었지. 그리고 약간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거든. 아. 도가니도 좋아하고. 김동픽은 그 죽곰탕. 팬분들이 많이 가겠다 진짜.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가늘하지 않아도 맛있고 건강한 걸로 끝낼게. 그럼 이동픽. 아, 이거 밑으로 내리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커맨드 엔터. 커맨드가 어딨지? 스페이스바 왼쪽. 커맨드 엔터. 좋은 식재료. 좋은 식재료. 아 환상으로 아까우네. 케미가 좋네. 좋다. 이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네. 배꼽 인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제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네. 민현이 형이라고 해주세요. 오늘도 황제 민현이 형과 잘 먹었습니다. 잠시만. 왜 NG네. 미안. 오늘도 황제 민현이 형과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쌈싸 먹듯이. 쌈싸 먹듯이. 좋습니다. 고마워. 불러서 고마워.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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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꼭.